안녕하세요. 사람 사랑 대표 이선호입니다. 제가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으로 파트 8, 파운데이션 입학 비용과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유학 비용에서 파운데이션 비용입니다. 파운데이션 비용은 경영, 경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예술, 뭐 그다음에 의대, 약대, 왜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미디어라든지 왜 이런 부분도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영, 경제,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왜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인 세앤 앤드루스 대학교는 21,120파운드의 파운데이션 학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약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이 1,500원 정도 생각을 하면 3,150만 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3,000만 원보다 좀못 되고요. 3,150만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3,000만 원보다 좀안 되고요. 그리고 이 학교들은 톱 학교들이고요. 그리고 MMU라든지 브라이튼, 유클라는 약간 실용적인 그런 학교들인데 약간 2,200만 원 정도, 2,100만 원, 뭐 2,100만 원 이 정도 외 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은 세넷 주스는 변함이 없고요. 킹스 칼리지도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더럼 대학교도 변함이 없고요. 글라스고는 위에 18,720에 비해서 약간 올라서 2만 파운드 좀더더 되고요. 그래서 3천만 원좀더 넘고요. 그다음에 MMU도 그렇게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브라이튼은 약간 상승됐고요. 그리고 유클란도 약간 한 1,000파운드 정도 상승해서 150만 원 정도 좀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술학교들은 이렇게 러셀 그룹에서는 예술학교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MMU에서 15,000파운드니 약 2,200만 원. 브라이튼 예술로 유명한 학교죠. 16,000파운드니까 한 2,50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 되고요. 노팅엄 트렌트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세앤드루스 의대 파운데이션도 있는데 21,185파운드 해가지고 약 3,150만 원 정도고요. 유클란도 3,000만 원 좀더 넣고요. 3,100만 원 정도 되겠죠. 브라이튼 그다음에 카디프가 한 2,200만 원에서 2,800만 원 그 정도입니다. 약대 파운데이션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사이언스로 되는데 약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킹스 칼리지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19,800파운드, 노팅엄은 2만 파운드 정도, 브라이튼은 14,900파운드, 유클란은 15,000파운드, 그리고 선더랜드가 학비하고 약대 실제 학비가 제일 저렴한데 14,595파운드에서 약 2,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국 대학교 비용인데요. 학교마다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리서치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일단 1년 학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텀별로 학비를 내는 반면에 영국은 1년 학비로 보통 일반적으로 나와 있어서 구글로 리서치를 하고 구글로 튜션피를 치면 대부분 다 1년 학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텀별로 영국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든 베이스 수업을 하는데 비즈니스라든지 로, 이코노믹스, 마케팅, 그리고 국제관계, 아티스토리, 에듀케이션 이런 등등은 다른 실험을 하지 않고 보통 클래스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학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13,000파운드에서 22,000파운드, 그래서 2천만 원 정도에서 3,300만 원, 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레버리토리 베이스드 전공인데 실험을 주로 하는 그런 전공들,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키텍처,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왜 이런 등등의 실험실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전공들은 학비가 약간 높아서 시작하는 거의 비슷할 수 있긴 하는데 약간 좀 학비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의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의대는 가장 비싼 전공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의대는 특별히 왜 굉장히 많은 실험이라든지 그다음 높은 수준의 왜 그렇죠? 테크놀로지가 좀 필요해서 좀 비싸고요. 의대, 치대, 수의대가 왜 그런 전공에 속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클리닉 전에는 26,000파운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4만 파운드에서 그 이상도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약대 같은 경우는 14,000파운드에서 25,000파운드로 굉장히 좀 비싸고요. 뭐 약대는 그죠? 사이언스에 해당되는 전공에서 사이언스 레버리토리 왜 여기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우리 절차의 마지막으로 파운데이션 지원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서류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지원서 작성을 해서 보내고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 그 학교에서 오퍼를 받게 됩니다. 지원서는 다이렉트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를 받고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되는 상태 비자 신청을 하고 오리엔테이션 받고 출국해서 끝납니다. 영국 비자는 학교를 등록하는 기간만큼만 비자를 줍니다. 그래서 1년 파운데이션을 하고 나서 3년에 대학을 가정을 한다. 그러면 3점 비자를 주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준비 서류는 모두 영문으로 준비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권 4번,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뭐 검정고시 포함해서요. 그리고 IELTS는 보통 파운데이션은 UKVI IELTS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력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말 일부의 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극소수의 학교는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의대를 간다라고 하면 자기소개서 요구하는 데 많고, 그다음에 톱 대학교, 그다음에 세앤드루스, 유클란, 소아스, 킹스 칼리지 이런 곳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요. 추천서는 UCL, 세인트 앤드루스는 추천서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일단은 스캔을 하셔가지고 이메일로 유학원에 보내고 해서 이렇게 그죠? 준비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원본서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입학을 하는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본서는 서류는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서 작성해서 지원서를 보내고, 보통 다이렉트로 그 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지원하고 나서 굉장히 빨리 답변이 오는 편입니다. 1, 2주라고 했는데 어떤 학교들은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오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 레벨이라든지 뭐 지원한 과정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빨리 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서는 아까 최초에 제가 타임라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시면 일찍 준비해서 언제든지 지원을 할수 있고요. 하지만 비자 신청을 하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이내는 이전에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톱 학교들은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의대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1년 전에는 준비를 하시고 한 10개월 이전에는 지원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고 나서 오퍼를 받는다라고 하면, 물론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에이전트 통해서 한다면 일부 스크린이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전체로 거절이 되거나 막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예 톱 학교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런 가능성은 있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하시고 지원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몇 군데 학교를 지원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톱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몇 군데 학교를 좀 지원해 보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퍼를 받으면, 오퍼는 학교에서 당신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스쿨레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증금이라든지 학비를 지불하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신청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학비하고 기사비를 모두 지불하고요. 그리고 나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IELTS라든지 성적이 부족해서 조건부가 된다. 그래서 IELTS 성적을 언제까지 제출해라라고 할 경우 IELTS 성적, 영어 성적 등 학교 성적을 비자 신청까지 제출을 모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만족을 해야 됩니다. 학비도 송금하고 모든 그죠? 아카데미 조건이 만족했을 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비자 신청할 때 비자 레터를 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학교에서 카스 레터라고 비자 신청할 수 있는 비자 나오고요. 그러면 영국 비자는 거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카스 레터까지 나오면 비자는 거의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비자 신청하고 비자에는 3주 이내에 3주 이내에 임시 비자가 영국으로 나와요. 그래서 스티커 같은 비자를 갖고 영국 도착해서 BRP 카드라고 해서 BRP라고 하거든요. 이 카드를 도착해서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BRP에는 내가 파운데이션 등록했다라고 하면 1년 기간에 해당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3년에 해당되는 비자가 BRP에 쓰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자 신청 후에 비자를 받고 나서 출국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뭐 파운데이션 하면서 유카스를 지원을 해서 대학을 가는 경우 많기 때문에 저희 유학원에서는 유카스 시스템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또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뭐긴 시간 좀 달려왔는데요. 일단은 충분히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요청받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걸 제대로 좀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만, 파운데이션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수능 A레벨과 다른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영상을 계기로 더 깊게 학교를 리서치를 하고요. 더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파운데이션이 나에게 맞는 파운데이션이라는 확신을 갖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무엇보다도 많이 물어봐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하는 결정에 따라서 학교가 정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수능이라든지 A레벨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거라고 예상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단순한 공식이 있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전공,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 왜 이것을 먼저 리서치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많은 질문, 그리고 많은 리서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